3부로 만나볼 분은요. 돈과 사랑에 빠진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꾼 놈들은 다 이렇게 돈과 사랑에 빠지더라고. 그렇죠. 이놈들 이놈들. 잠깐만, 데이팅 앱으로 121억, 오. 다이아몬드 사기꾼, 다이몬? 사이먼 레비에프. 어? 아, 다이아몬드. 어. 나 누군지 알아. 나도. 당했어요? 아니야, 당했어요. 다이아몬드로 사기를 당한 거예요? 피해자? 그래서 피해자. 귀걸이 다 없어요. 반지예요? 없어요. 귀걸이가 없대? 다 빠졌어요. 아니,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다이아몬드로, 이 나쁜 사람이네요, 진짜. 다이아몬드로 그러니까요. 사기를 친 건가요? 이스라엘 출신인데요. 사이먼 레비예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팅 어플에 가입을 해서 자신을 다이아몬드 사업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호화로운 일상을 공유해요. 어허. 그리고 여성들에게 호감을 산 후에 뒤통수를 치는 수법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사기꾼이. 나쁜 놈이네요. 언뜻 봐도 아까 전용기 계단 위에서 찍은 거 보셨죠? 거기에다 뭐 슈퍼카에다가 요트까지 쓰면은 사실 누가 봐도 그쵸? 약간 백만장자로 보일 수밖에 그쵸? 없겠는데요? 그런데요, 보여졌던 모든 것들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거의 렌트였었다고 합니다. 아, 자기 게 아니야? 렌트도 비쌀 것 같아.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도 속였대요. 오? 이름도 원래 이름은 사이먼 예우다 하유트라고 하고요. 사이먼 레비예프라는 이름은 세계적인 다이아 회사의 회장의 성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름까지 바꾼 사기 행각이었죠. 근데 그 전용기하고 슈퍼카 돈 뭐 렌트더라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다 그런 돈이 나왔어요? 보니까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일명 돌려막기. A 여성에게 얻어낸 돈으로 네. B 여성과의 데이트에 쓴 거예요. 지금까지 나쁘지 않네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뭐 그러세요? 아니 뭐 아니, 크게 나쁜 건 이거 최예요. 최악이에요, 최악. 네, 역시 죄송합니다. 영국은 안 돼. 네. 역시 영국은 아니었어. 영국 남자 그래서 별로예요. 자, 우리 사냥개 팀들 조금만 오디오를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흥분되는 건 알지만 조금만. 이따가 본격적으로 싸우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요, 초호화급 데이트 코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용기라고 속이면서 재력가라는 인식을 팍팍 심어주는 거죠. 아, 근데 그리고 작정하고 이런 거 막 전용기랑 이런 거 가지고 보여주고 막 이러면은 그쵸, 속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이러는가 보다. 그러니까요. 라고 혹할 것 같은데.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실. 아, 그러니까 마음 먹고 이렇게 덤비면 자신에게 빠져들었다 싶으면은 아, 갑자기 사업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쫓기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급하게 잠시 잠깐 네.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 약간 방법은 약간 좀 클래식하긴 하네요. 예, 예. 여성들은 그가 평소에 재력가인 모습을 워낙 많이 봐왔다 보니까 네.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또 빌려주게 됩니다. 아. 그 돈들을 보니까요, 무려 74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21억 원입니다. 우와. 그럼 몇 명한테 사기를 그러니까. 쳐야지 과연? 대단하다. 슈퍼카나 전용기 데이트 비용. 결국 그렇게 다른 여성들에게서 얻어낸 돈으로 읽어낸 거죠. 어머 어머, 저 피해자분 울고 계신 거 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생기는 것도 양아치처럼 생겼네. 예, 나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빌라디스의 퍼포먼스. 사이다 발언이요, 사이다 발언. 그래서 피해 여성 중에서 한 명이 복수를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복수, 좋아요. 먼저 자신을 믿게끔 환심을 사고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이먼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쫓기는 신세가 됐어.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니까 그의 명품 옷을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치 빠른 사이먼이 잽싸게 그리스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때 여성이 황급히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잘했다, 되고요. 잘했다. 결국 그는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잘됐다. 잘됐어. 잘했어. 네. 징역 안 받았나요? 호되게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요. 단순히 가명을 사용했다라는 혐의 그리고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아요. 이마저도 보석금을 내고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돼요. 5개월?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5개월? 와우. 그런데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다이아몬드 사장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기를 친 적은 전혀 없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저 새치어를...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Are you the son of a billionaire diamond mogul? No, I am not, and I never presented myself. 대단하게 말을 하는 거 봐봐. 어떻게? You don't feel bad for them in any way? I feel bad for something that I didn't done. No, I feel bad for what ever happened to myself. I want to clear my name. I want to say to the world, this is not true. How do you fund your lavish lifestyle? I'm a legit businessman. You know, I bought Bitcoin in 2011, which was nothing. 진짜 나쁜 놈이구나. 아, 근데 진짜 원래 이거... 사기꾼들은 저렇게 당당해요. 그렇죠, 끝까지. 맞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죄책감이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 사기꾼들. 감옥에 있어도 아니래. 원래 그래요. 아우 그냥 와. 머리 잡고 싶어 이렇게. 아우. 이게 약간 공개가 되고 타격이 좀 그러니까. 있었겠네요. 다큐가 공개된 후에 데이팅 어플에서 제명까지 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오히려 유명세에 올랐습니다. 반성은커녕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SNS를 보니까요. 여전히 그를 응원하는 팬들까지도 생겼어요. 네? 팬들도 있어요? 응원을 한다고요? 그래서 팔로워 수가 지금 102만 명에 육박합니다. 아니 왜 이래? 왜?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여성들과 만남을 즐기는 사진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뭐야? 그러니까 당연히 더 인정 안 하겠죠. 네. 저렇게 다들 좋아하는데. 아. 그러면 좀 걱정되는 게 피해 여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진짜 안타까운 게요. 이 피해 네.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빚을 갚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대요. 사이먼이 사칭했던 다이아몬드 브랜드 레비예프가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또 여성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팔찌 판매 금액의 10%를 직접 전달하는 협업 행사를 또 가졌었다고 합니다. 착한 여성. 되게 좋다. 근데 무슨 일이 됐든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좀 악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갇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성하세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 정도 규모의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이 사기꾼 혹시 네, 있었습니까? 궁금하다. 이탈리아에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마르키라는 여자분인데 80년대에는 인기 너무 많았어. 이탈리아 홈쇼핑의 여왕이라고 불렀어. 홈쇼핑 쇼스트나 가잖아 완판이었다. 갑자기 딸과 같이 본인만의 약간 홈쇼핑 채널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채널에서 뭘 팔아도 다 완판이니까 이상한 거 팔기 시작한 거죠. 제일 성공적인 아이템인 이 뱃살 녹여주는 크림이었어요. 뱃살을 녹이는 크림이 있어요. 오케이. 네. 세트 그때 아직 기억나요? 세 개 들어가는 세트만 15만 원 정도였는데 매번 뭐 몇십만 개 팔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렇겠네. 그다음에 화제됐던 게 행운의 소금을 팔았어요. 행운의 소금? 행운 소금? 소금을 그거 이렇게 소금에 싸서 물에다가 녹이면 약간 운이 따라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분이 하도 유명하고 다들 신뢰도 높고 하니까 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면 진짜 도움이 될 거다, 좋아하실 거다. 그러니까 네. 가는 거죠. 결론, 이분이 결론 이제 감옥에 갔죠. 하도 많은 분들 또 신고도 하도 왜 하고. 그런 거야? 아무리 발라도 배에서 살이 안 빠져서 정확합니다. 야, 근데 꼭 피해자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꼭 그쵸. 받더라고요. 그 가슴 아파.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요. 사기를 치려고 왕국을 건설한 왕국을 한 부부 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기발하다. 스케일이 왜 이렇게 커? 사기 치려고 왕국 건설한 자바섬 가짜 왕 그리고 왕비 가짜 왕.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왕국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규모가 뭐 얼마나 사기를 치려고 왕국까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왕국들이 많아서 이런 사기 행각들이 종종 벌어지곤 한데요. 이 사건 속에 이 부부는요, 본인들이 500년 전에 세워진 왕국의 왕과 왕비다라면서 왕국까지 건설을 하고 추종자들과 함께 이렇게 행렬에 나섰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 다 구했나 봐. 다들 매우들인가?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섭외한다고? 엄청 많은데? 이게 가짜라고. 대박이다. What? 이것도 아니, 머리 좋지 않아요? 이게 완벽하게 한 게. 아, 그 마이크도 금인 것 같아요, 지금. 우와. 신기하다. 와. 아니, 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한다고?
아니 진짜 이 정도 규모면은 당해 안 당해요? 여러분 다 믿어 안 믿어요? 믿어요. 100% 믿어요. 100% 믿죠. 이거 뭐 하는 왕국이에요? 자칭 이 왕의 말에 의하면 본인들의 왕국은 세계 모든 왕국과 국가의 어머니다. 아, 이상하다. 이제 이상하다. 아, 이제 이상하다. 유엔에 세계 의회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국방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것이 아니라 왕국의 안보 기구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어, 여기서 약간 이거를 속았단 말이야. 네. 이거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사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를 빌미로 해서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한 거예요. 아, 세금.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돈을 많이 낼수록 지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 1인당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까지 피해를 봤는데요. 그리고 자칭 왕과 왕비는 본인들이 왕국의 후손이라는 증거로 발바닥이 새겨진 바위. 너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 것 같아. 아니 저 바위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증명이지? 그 와중에 SNS에 왕국 행진 행렬이 화제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요. 추궁 끝에 왕과 왕비는 모두 거짓이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는 약 천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 체포되고 말았고요. 그들이 살았던 왕궁도 경찰에 의해서 수색됐습니다. 나오네, 잡혀 나오네. 자, 참 초라하다, 초라해. 여기 있네, 왕, 이 사람. 저 왕비. 왕비가 왕 쳐다보는 표정 보세요. 아, 어떡해. 그쵸. 진짜. 아, 어이없어. 너무 어이없다. 당한 진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할까. 천만 원 갚으려고 왕국까지 그러니까. 세우고. 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네. 대단한 사람 많아.